김종욱 박사님, 정치학 박사님, 무삭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아, 오늘 아주 이 스타일이 아주 패션이 아주 예, 영하다 그러나요? 아니, 아니, 어디 놀러 가십니까 오늘? 아니요, 양복을 입고 다니기가 좀 귀찮을 때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소리는 좀 예.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마음이 좀 편하니까 복장도 좀 편안하게. 죄송합니다. 아, 전혀 아니에요.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예, 예, 예. 자, 김기현의 KTX 울산역 땅 투기 토건 미리 막 나오는데요. 예.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죠. 자기들끼리 치고 당대표 경선에서 하는 얘기니까 아마 뭐 정치 공세는 아닐 것 같고 팩트 체크를 예. 해야 되는 거.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뭐 검찰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아니 그러니까 검찰처럼 접근하면 또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 예. 범죄자로 몰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 적어도 뭐 저는 김기현 후보가 범죄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혐의와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은 바가 없다. 나는 공익 환수를 많이 했다. 오히려 난 치적의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네. 정치 공세하지 마라. 왜 민주당식으로 공격하느냐.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본인이 민주당이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절대 투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소명을 해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왜 저런 식으로 공격해? 그래서 당원들이 오히려 소위 황교안, 천하람, 안철수 후보에게 당신들 민주당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본인이 전혀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해명을 못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아, 2018년도에 울산 MBC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시장님의 부동산은 제목도 참 재밌죠. 시장님의 그때 울산시장이었죠? 예.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명예훼손 및 선거 개입 형사 고소 민사소송까지 다 걸었어요. 2018년도에 울산 MBC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이 지금 드러난 내용과 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 근데 이거 다 예를 들면 무혐의, 그러니까 울산 MBC가 무혐의, 그다음에 패소했어요. 아, 김기현이가요? 그렇죠. 내용이 뭐냐면 울산 지방 검찰청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도한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고 네. 하나 하나 얘기하면 울산 지법이 한 얘기입니다. 네. 원고가 이제 김기현 후보죠. 원고의 부동산 취득이 많았다는 것. 이게 3만 5천 평 정도가 되니까 거기 가요. 임야가 3만 5천 평이에요. 본인이 산 게. 1998년에 산 게 3만 5천 평인데 임야로 네. 산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네. 목축을 할 수 있게도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목축. 목축을 하려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축사 같은 거 짓고 이렇게 하려면. 네. 그럼 일단 그게 변경이 되면 올라간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그렇다니까 다른 네. 땅들은. 근데 일단 왜 3만 5천 평이나 샀을까? 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울산 네. 지법에 있는 고명하신 판사님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시 고문 변호사 재직 중 토지를 매입한 것. 당신이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알았을 거 아니야? 울산시의 고문 변호사를 했으면 그건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니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법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고가 김기현 후보입니다. 네. 울산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5년 예. KTX역 연결 도로를 국비로 개통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으며 그래요? 저도 기사에서 울산지법이 판결 내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인터넷에 KTX 역세권 개발이 원고의 땅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 울산 MBC가 그런 내용들을 받았으면 취재 보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백화점 인근에 있는 원고 토지 매입 시기와 개발 시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 울산 MBC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네요. 그 울산 MBC가 그렇게 보도한 건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럼 이제 허위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뭐냐? 왜 그걸 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KTX가 왜 휘었어? 많은 국민이 고민하는 거. 나 휘어버렸어. 왜 휘었지? 아까 예를 들면 KTX가 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휠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속도니까 그렇지, 속도는 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곡선으로 휘었다면 어. 거기에 엄청난 인구가 많이 있거나 그렇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예. 휘어가더라도 타당하다라고는 평가가 있으면 되는데 본인 말대로 맹지라면서요. 임야라면서요. 그게 왜 휘어요? 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렇지, 거지. 첫 번째. 어. 그러니까 휘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설명을 못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땐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1998년에 정치인이 아닐 때 이 임야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3만 5천 평 이준석 당대표, 전 당대표 말대로 투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일단 출연한 거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목축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퇴임 이후에 목축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임야에서 본인이 목축을 하게 되면 땅값은 올라요. 변경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요. 임야에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때 울산시의 고문 변호사였습니까? 그 사람이? 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1998년이겠죠. 오래된 얘기네요. 네, 예. 아마도 이분이 판사를 한 4, 5년 아. 아니 변호 네, 판사를 아니 판사를 4, 5년인가밖에 안 했어요. 변호사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쭉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본인이 고향이 울산이니까 거기서 했겠죠. 그러면 임야를 3천 5천 평으로 3만 5천 3만 5천 샀다 그러면 네. 자기가 목축업을 할 것도 아닌데. 아 본인이 나중에 나이가 퇴임하면 목축업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어요. 나이 들면 사실 하면 되지. 그때 젊었을 때서. 그 저도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니, 그때부터 투기한 거란 거지. 네. 그러니까 황교안 그 부정선거를 그렇게 주장했던 양반이 부정선거를 다 때려치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내가 직접 가봤습니다. 왜 거짓말하세요? 얘기했는데 네. 계속 그 김기현 후보는 설명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저 설명이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짧아요. 당대표 선거까지. 3월 8일. 3월 8일이니까 지금 23일이니까요. 네. 네. 한 3살 정도 남은 거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 아마 그냥 넘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겨요. 예.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 공격한 방식이 어떤 겁니까? 왜 그걸로 난리를 칩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거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얘기했죠? 그렇지, 그렇지. 그럼 왜 나한테 난리 치세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지금. 한동훈이의 유명한 시나리오야, 그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만약에 진짜 형질 변경 과정, 이렇게 예를 들면, 임야에서 목축할 수 있는 걸 변경 이런 변경 과정에서 네. 뭔가 팩트가 나오면 예. 팩트가 나오면 이건 심각하죠. 그다음에 전 정부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랑 네. 부동산 문제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당대표 그러니까 민심을 예. 업은 당대표가 부동산으로 1800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500원에 샀다, 평당, 그 당시에. 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9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평당. 그 당시에 500원일 수가 있어. 예,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90만 원. 그럼 제가 볼 때는 몇천 배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될 거다. 설명을 안 하면 앞으로 김기현 당대표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당대표가 된다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일단 제가 봤을 땐 투기는 분명한 것 같아. 나는 내 생각에 그걸 왜 3만 5천 평이나 되는 걸 왜 사? 아니 뭐 투기가 투자라고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투자라고 얘기하더라도 일단 휘었어. 그리고 본인이 2004년, 2008년, 그러니까 지금 4선인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4년, 네. 2008년에 2004년에는 산자위, 2008년에는 국토위. 와. 뭐 어차피 이제 전체적인 결정이 작년인가 결정이 된 거니까. 문자이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할 만하네.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울산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시장이었잖아요. KTX를 만약에 진짜 네. 이게 지금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 주장하는 게 맞다면 우리도. KTX의 노선을 휘게할 정도의 파워는 엄청난 파워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파워 정도가 아니죠. 아,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국책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KTX가 무슨 예를 들면 뭐 민자 사업은 그렇게 또 안 하겠지. 또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결정하는 문제인 거고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적인 투기 목적의 행위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 중대한 범죄 행위죠. 휘어졌다 그러면 이게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 KTX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그렇죠. 계속적인 예를 들면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책임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듣기에도 네. 김기현 당신 말이 맞아. 우리 국민이 듣기에도 네. 아 타당해 쉴만하네. 그죠? 쉴만하네 하면 좋은데 쉴만하질 않아. 네. 라고 그러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쉬는 네. 과정에서 본인이 손가락을 건드린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거기에는 매우 안 좋은 투기성 어떤 자기 압력 행위가 벌어진 것이고 압력 행위가 벌어지게 되면 직권을 남용했고 뭘 했건 상관없이 걸리는 거고 그럼 제가 그때 내년 총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나요? 왜 안 하죠? 왜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아, 예, 알겠어요. 아니 한동훈도 못하겠다. 한동훈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아니 저기 누구죠? 그게? 양이원영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처음 제기하자 최근에 와서. 예예. 근데 이 문제도 아무 문제 없다고 다 종결된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의혹이 있는 것이고 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이번에 그 저기 강진구 저 기자 같은 경우도 두 번이나 네.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예. 제가 볼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따구로 청구하고 그러니까 인신 구속할 그러니까 좀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속이 범죄행위자들은 다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네. 인신을 구속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권을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되는데 예. 언제부턴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딱 내주면은 그냥 그 법원에서 네. 대강 다 내주고 네. 구속영장 내서 막 오만 잡내기 다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저항들을 다 늘어놓으면 법원은 또 구속영장을 인용을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힘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인신구속이 아주 자유로워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 곽상도 같이 법조계 출신들 같은 경우는 50억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퇴직금을 받아도 뇌물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법원에서는 그냥 뇌물이 아니구나. 검찰이 이렇게 우리 대단한 뛰어난 검찰들이 수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증거가 없다는데 내가 어쩝니까? 무죄네요 라고 하는 세상이면 그게 예를 들면 사법 체계입니까? 사법 구조입니까? 그럼 무슨 상권 분립이 되는 겁니까? 야, 행정부가 제가 볼 땐 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행정부 네. 독재라고 하는 게 법원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원 상당 부분 넘어간 것 같아요. 아, 지금 곽상도 사건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그건 상식적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70%가 50억 클럽은 그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걸 봐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가치들이 다 가진 놈들 아니면 법조인들에게 다 넘어갈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김기현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위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흠결이 있게 되면 깔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진사퇴 안 할까요, 혹시? 안 하겠죠. 왜냐하면 자진사퇴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검찰총장 출신이 검증도 안 하고 그렇지. 당대표 후보 윤심이라고 찍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하물며 결선 투표를 가도 네임도 결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그러니까 윤심을 얻고 있는 후보가 알겠습니다. 결선까지 가야 돼? 제가 정치공학적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냥 갔으면 좋겠어. 다 대표 됐으면 좋겠어. 아 근데 대표가 돼도 예. 오래 못 갈 겁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예. 한 6개월 당대표 예 비대위 구성되어 있군요. 그다음에 예. 공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네. 당대표 그러니까 명예당대표. 아 명예당대표? 실질적인 명예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박사님 부산 LCT 우리 네. 이 얘기 뭐 많이 알려진 사실 정리 좀 해볼까요? 이게 다시 이 LCT라는 게 이게 이제 막 표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아 그 130명 리스트 아니요 그 130명 리스트 이거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그건 LCT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특혜 분양 관련해서 네. 이제 논란이 불거지는 거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그 사전 기대 수익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대장동 비교. 네, 그래서 뭐 LCT는 7천억, 대장동은 6,200억. 이제 이 대장동 6,200억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검찰놈들이 아 검찰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네. 아, 검찰이 희한한 게 네. 70% 수익률이라고 얘기했는데 70% 수익률을 지금 기준으로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6,200억 중에서
뭐 4,400억이 성남시가 가져올 네. 몫이고 1,800억을 민간이 가져갈 몫이어서 비율로 따지니 70%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네. 하필이면 기대 수익이 6,300억에서 올라간 거죠. 부동산이 매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잠깐만, 일단 부산역시 네. 사건 대충 아는데 사람들이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고 대장동하고 비교하시는 건 좀 어떨까요? 예. 부산역시 사건은 그게 제 기억으로는 네. 현기환. 아, 그 현기환은 저기 구속이 됐죠. 구속됐고 예. 그다음에 거기 부동 거기 백광덕인가? 백광덕. 백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본인이 구속이 됐는데 네.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사직을 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야? 그 부산시티 회장이었던 그 사람 누구죠? 안모 씨든가? 아, 이제 이름이 생각나네. 뇌물을 받아 먹은 거죠. 예예 예. 뇌물을 받아 먹었다 그래서 네. 아, 저기 이영복. 이영복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수사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건데. 맞아요. 하다 그만뒀어, 이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거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석동영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 소속된 범법인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이 네.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검찰이 이걸 소환조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거의 김건희 여사랑 비슷한 사건이에요.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서면조사로 무혐의만 아직 안 하는 사이만 무혐의로 처리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네. 수사를 해라. 근데 네. 이 석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위 윤 대통령이 대윤이면 소윤이라고 불리웠던 윤대진 부산지검 그 사람. 2차장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건 아직까지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추미애 전 장관의 또 그래도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니까 내용을 모를 리가 없으니까 예, 예, 예. 입으로 나온 내용이어서 이제 추정은 뭐냐면 2017년도 탄핵이랑 대선 이런 게 있으면서 요 수사하는 과정에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니냐. 고전의 사건이 터졌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덮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왜 이 사건이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잖아요. 따지고 그 이후에는. 이게 왜 다시 수사가 안 됐을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참 적폐 수사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만 이런 이게 적폐지. 지역 토착비리인데 이거 예를 들면 민간업자한테 단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조 원의 개발 이익 1조가 넘었어요. 1조가 제가 알기로는 예. 민간 이익이 1조 3천억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원래는 공영 개발 할 수가 있 부산 도시 개발 그렇죠. 하자을 했는데 근데 민간으로 싹 다 넘겨 버렸죠. 그러니까 민간이 모든 이득을 다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뭐 고유화를 낳은 민간에게 다 떠넘겨서 많은 이익을 받게 했는데 수사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은 눈감아줬고 제가 볼 때는 맨날 그 검찰이 한 거학과 싸우겠다 우리에게 수사권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이 집단들이 네. 실제로는 이런 거대한 비리의 메커니즘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정무수석했던 현규 정무수석도 걸렸고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도 네. 연루가 됐고 네. 뭔가 특혜 분양이 벌어졌을 거라고 얘기해서 현직직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그 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현직 부산시장도.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꺼림칙한 측면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회자를 불렀을 거예요. 앞으로 이 사건은 영구하게 덮이겠구나. 부산 LCT 문제는. 근데 따지고 보면 오히려 대장동 문제가 부산 LCT 문제를 다시 불러올리게 된 사안이 된 거죠. 네. 된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비교가 되는. 어떻게 비교 좀 간단하게 해보시죠. 청남 대장동 같은 경우는 민관 합동으로 한 그렇죠.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성남시에 있었던 그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지금 전신이니까.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헷갈려요. 거기에서 민간 개발로 하자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던 거죠. 맞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특히. 그렇죠. 예. 그래서 민간업자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네.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같은 경우가 아니다. 우리가 공영 개발 하겠다. 그러니까 성남시한테 좀 우리가 공채라도 발행하게 해달라. 채권을 예. 발행을 하게 해서 그 돈을 하겠다 했더니 그거 안 된다라고 무산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안 되죠. 그렇죠. 예. 거의 그때도 새누리 이제 한나라당이 예, 거의가 다 수상이었었고. 거기서 안 되니까 방법이라는 게 민간에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네.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민관이 된 것이고 부산 LCT는 그냥 다 민간에게 넘겨주고 민간에 넘겨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허가를 갖다 다 예를 들면 좋은 방식으로 다 바꿔줘요. 거기서 그 뭡니까 50층의 호텔을 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아, 그게
이게 원래는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공용개발을 예.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민간으로 바뀐 거죠 이게. 예, 예. 그래서 2017년도에 민간 컨소시엄이 만들어져가지고 민간 사업자로 바뀌어서 시설의 용도 변경을 요구했더니 부산광역시가 이를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또 막 난리가 났겠죠. 야, 뭐 문제 있는 거야? 야, 저거 뭐야? 이렇게 잘해줘. 그 다음에 2008년도, 그 다음 해죠. 6월 달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을 통해서 초고층 건물 내 주거를 또 허용받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다 예를 들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어지고 난 다음에 또 예를 들면 특혜 분양이 벌어지게 되고 논란이 네. 많아지게 되는데 갑자기 2017년도 그 예를 들면 관계된 사람들 다 감옥까지 갔는데 2007년에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되니까 그 국회의원 전 직장간에 130명 리스트가 돌지 않았습니까? 돌았죠. 근데 검찰까지 그냥, 들어갔다 그런 예. 얘기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완전히 그냥 눌러 앉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부산시장 지방자치 선거할 때 네. 부산시장 문제가 나와서 다시 또 올라왔다가 다시 또 수면으로 가라앉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법조계 라인이 예, 소위 여러 가지 네. 인허가권 문제나 네. 아니면 논란의 의혹이 있는 것 같다 봐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볼 때 이것도 까보면 법조 비일 가능성이 꽤 있다는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예. 대장동 50번 클럽 같은 경우는 네. 따지면 법조와 언론 로비 네. 네트워크인 거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네, 그 카르텔이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그러면 다 배워봤겠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새로운 방식을 매번 만들어내겠습니까? 부산 LCT 방식으로 해보고 여기서 좀 오, 되네. 그러니까 뭐 위례 가고 대장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다 그 팀들에다 따지고 보면요. 그 그럼 라인들이. 박사님 이게 대장동과 부산 LCT는 완전히 거꾸로 반대네요. 완전히. 대장동은 그렇죠. 민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이재명 당대표가 민관개발로 시장으로서 네. 민관공용개발 하자는데 성남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인지 뭔 당인지 하여튼 간에 반대하는 예. 바람에 반반 네. 공용개발이라도 따낸 거고 예예 예, 예. 그리고 저긴 뭡니까 부산 LCT는 네, 민관사업자로 변환 공용개발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용개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민관개발로 바꿔서 민간업자들이 다 네. 모든 것을 그냥 슈킹한 거죠 우리말 슈킹한 거죠 그냥 다 먹은 거죠 다 먹은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성남시는 5,503억을 갖다가 공공 환수해서 대법원이 그렇게 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그것밖에 못 환수했어? 라고 욕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더러운 세상 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더러운 세상 아, 더러운 검찰이죠 이 정도면 진짜 억울하겠다 진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깡패란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여기 손흥민 손흥민 너 왜 두 골밖에 못 넣었어? 세 골 넣을 수 있잖아 너 감옥 가 이런 얘기랑 똑같다는 농담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종국 박사님은 이재명 당대표가 깡패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어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한 얘기예요? 아니요, 그거는 저기 그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윤석열 검찰총장 2016년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꾸한 거죠. 아, 대꾸한 거구나.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깡패라며.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깡패잖아. 근데 깡패의 인사권자가 누구야? 당신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그러면 당신도 그러면 깡패를 내버려 뒀으니까 깡패가 깡패짓하게 내버려 두면 깡패인 거죠.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죠? 판결이 나겠지만 나중에 예. 아직까지 뭐 사법적으로 판결이 안 난 겁니다만 예. 윤석열 당시 검사가 얘기한 네.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그것이 깡패지 검사냐에 대해서 2016년 이후에 2023년판으로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검찰이냐고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때 그런 말씀하신 거 맞죠? 라고 물어본 거고요. 본인이 답하면 되는 거죠. 뭐 나는 깡패 아니다. 예, 뭐 요즘에 뭐 건폭 네.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대통령이 어떻게 건폭을 얘기합니까? 노동자들한테 폭력배가 얘기하면 그게 할 얘기입니까? 아니, 세상에 노동조합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얘기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 그래서 저는 진짜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다. 네, 희한한 시대 진짜. 막 갖다 붙여 그냥.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 내 생각에는 뭐 밤에 들으신 거 아니야? 누가 또 얘기했겠지. 노동조합 때문에 말이죠. 기업이 뭐 생태계가 파괴되고 일자리가 창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나와서 또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한번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아, 알았습니다. 한번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또 하는 거죠. 작년에 그 화물연대 지지율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막 강력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써먹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알겠습니다. 때만 되면. 알겠습니다. 김종국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줍니다. 부디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